라면도 찌겹다 이제. 손에 계속 쥐가 난다. 아, 나도 그 쌤한테 전화해가지고 진료나 좀 받아놔야겠다. 야, 근데 그 네 이야기하면은 그거 공짜로 해주겠지? 형 진짜 병원에 한번 가볼래? 에이씨, 뭐 이 정도 갖고. 형, 내가 못 챙겨줘서 미안해. 뭐고 갑자기 씨. 야, 나랑 먹자. 다 먹어. 오늘 일하면 안 됩니다. 근력이 너무 떨어져서 다칠 수 있어요. 아, 진짜. 왜 난리들입니까, 진짜? 멀쩡히 일하는 애를, 예? 오늘 댁들 때문에 열차 운행에 차질 생기면 책임질 겁니까? 아니, 한쪽에서는 점검 온다고 난리치고 누구는 뭐 원칙 안 지키고 싶어요? 현실을 알아야지, 현실을! 그럼 지금 어디 있는지만 말씀해주세요. 부탁입니다. 네? 예? 강동 창에 떴다. 형님, 갔다 올게. 아이, 갔다 와요. 아. 하... 예, 선생님. 아이, 바빠 죽겠는데 그것까지 영문실에서 해요? 아, 네. 아니, 그쪽 에스컬레이터 문제 없다고 수리 업체에서 다 얘기됐단 말입니다. 예. 아니, 선생님,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그래서. 아니, 근데 이쪽이 전화하셔가지고 말입니다. 아이, 확실하다니까 그러네. 저 바빠서 끊습니다. 예. 일 좀 합시다, 일 좀. 먹고 좀 살자고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고부장님. 오늘 일 시켰어요? 예, 시켰습니다. 어쩔래요?